안세영의 5일 폭로와 16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협회는 여전히 배짱입니다. 안세영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우리도 조사 한번 해보겠다는 태도입니다. 문체부까지 나서서 위법적인 조사위 활동을 중지하라고 지적했지만 개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는 했지만 과정도 불투명한 조사위로 대충 덮어버리려는 의도입니다. 협회의 막장 대응으로 안세영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적 소송을 한다면 도리어 협회가 원하는 바이고 가만히 있자니 소송보다 더 막연한 상황이 될 판입니다. 체육회나 배드민턴 협회나 축구협회나 모두 정부에 간섭 운운하면서 막 나가기로 작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협회는 안세영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면서 안세영이 주장한 문제들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심지어 협회는 안세영이 금메달을 딴 뒤 축하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면서 협회가 얼마나 선수와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지를 드러났습니다. 현재 협회는 시간을 질질 끌겠다는 의도가 확실합니다. 결국 협회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안세영의 용기 있는 행동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안세영의 주장을 지지하는 보도와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 사태는 일본과 중국의 뜨거운 반응에 이어 대만에서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오늘 대만의 대표 일간지 레노바오는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안세영이 겪은 고통을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안세영은 선배들의 가사도우미였다. 선배들은 협회로부터 무상으로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하인을 받은 것이다. 레노바오의 이러한 표현은 대만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 나아가 대만은 안세영을 다이치인과 비교하며 자국 내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프랑스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기술을 한 다이치잉이라는 배드민턴 월드스타가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덴마크 다음 가는 배드민턴 강국입니다. 다이치잉은 2016에서 18, 2021, 22 시즌 세계 배드민턴 연맹 여자단식 최종 랭킹 1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안세영 사태가 대만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이유입니다. 대만의 네티즌들도 어떻게 세계 최정상의 선수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라며 한국 배드민턴계의 후진성을 비판했습니다. 일부는 한국과 대만의 스포츠 문화를 비교하며 대만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각을 표현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의 니칸 스포츠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안세영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안세영은 가장 어렸기 때문에 훈련 후 선배들의 연습복을 세탁하고 방을 청소하는 등 잔무를 매일 해야 했다. 이 보도는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10여 년 전 일본 배구계에도 비슷한 선후배 악습이 있었다. 한국이 더 심한 것 같다라는 댓글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과거와의 유사점을 찾으며 한국 사회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 일본인은 한국 사회가 일본 사회보다 더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졌다는 인상을 받게 됐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위해 잔무를 처리할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겠지만 위계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런 관행을 유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귀화까지 권유했던 중국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전 중국 언론에서 유일하게 실명을 언급하면서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위험한 선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당연히 귀하게 대접할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 사태가 폭로된 것입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 환추스바오는 이번 사태를 안세영 사건이라고 명명하며 한국 배드민턴협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환추스바오는 중국 공산당이 후원하는 일간지로 2009년부터 영어 일간지 글로벌 타임즈도 발행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중국 미디어 중 하나입니다. 환추스바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아니고 왜 안세영이 라켓줄을 대신 갈아줘야 하는가라고 한국 배드민턴 선배들을 비난했습니다. 환추스바오는 선배 라켓줄 교체, 숙소 청소와 빨래, 훈련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환경 등 안세영이 7년 동안 겪은 국가대표 훈련 생활을 가장 어린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겪은 부당한 악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7일 배드민턴협회가 내놓은 A4용지 10쪽에 달하는 긴 보도자료에는 안세영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과 주장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김연아의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비아냥한 문장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협회 소속 선수를 더 높게 평가해야 하는데 수준 운운하면서 비하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불과 22세의 나이에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올림픽에서도 우승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제공하는 모든 국제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단지 28년 만에 한국에서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선수가 나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손흥민과 김연아급의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가 탄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도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협회가 직접 나서서 세계 최강자가 나왔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그 위협을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특히 협회와 코치진들은 안세영이 고통을 말할 때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무시해왔습니다. 특히 넌 특혜를 받고 있잖아 라는 말로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는 식의 비난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7년 동안 빨래와 청소를 당연하다는 듯이 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안세영이 가만히 있었다면 지난 7년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체육계에 만연한 구시대적인 폭력적인 일상은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포츠라는 이유로, 코치나 선배라는 이유로 개인의 인격을 짓밟으면서 사람을 하대하거나 하인 취급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지난 16일 안세영은 예고했던 입장문에서 협회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세영은 이번 사태로 결국 자신이 배드민턴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협회가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국제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코치, 선배들과 함께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코치와 선배들에게 당한 지난 7년을 모두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동안 집요하게 안세영을 무시하고 따돌림해왔던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난 7년 동안 협회와 코치들은 황당한 행태를 자행해온 사람들입니다. 안세영이 바랬던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그래 한번 고쳐보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 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세영은 입장문에서 배드민턴을 사랑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부상 회복 후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안세영이 7년 동안 선배에게 빨래와 청소를 강요당했다는 뉴스가 크게 터져버렸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안세영의 폭로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막내 생활을 7년 해오면서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줄을 갈았고 방 청소와 빨래 등 잡일을 도맡아 했다입니다. 특히 안세영이 다리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선배의 청소와 빨래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직접 코치를 만나서 훈련 이후 쉬어야 하는데 이런 잡무를 하느라고 피해를 입었다라고 항의했지만 관행이라는 대답까지 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결국 이런 보도로 현재 안세영은 대표팀을 완전히 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안세영이 파리에서 선후배 문화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부터 대표팀에서 나가려고 한다는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안세영은 이미 대표팀에서 나와서 개인 훈련을 하더라도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현재 배짱입니다. 정부의 지도도 듣지 않습니다. 한국 체육계가 이렇게 막장이 되어버렸습니다.